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노동자 목숨보다 어떻게든 이윤을 지키려는 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의 침묵은 과로사를 방치하는 살인기업에만 이로울 뿐 오늘도 여전히 희생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표 계산에 매몰된 정부 여당의 침묵은 중립은 결국 괴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택배 노동자 22명이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리어 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측에 맞선 노동조합에 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파업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고 위축시키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규칙이 정부 여당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가 아닌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작동하길 바랍니다. 정부 여당, 매번 노동자를 탓하지 마시고 사회적 합의 이행과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CJ대한통운의 책임을 묻고 이들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대선 시기에도 변함없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모든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